주요 당직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함께하는 신의 한 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의 한 수도 뭐 아무데나 막 가는 팀이 아닌데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오늘 모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아까 방금 소개드린 우리 김종석 의원님, 또 신봉철 박사님,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특강인 걸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인사만 하겠습니다만 두 분 말씀 잘 듣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좀 그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당에 들어와 보니까 원내대표, 특별히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응원차 이렇게 많이 오셨죠? 네! 특히 지금 이야말로 정말 국회가 엉망진창인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걸 끌어가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은데 여러분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여당은 지금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화합과 화해의 정치 대신에 오만의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나 대표가 꿋꿋이 당의 투쟁을 이끌고 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저 보배와 같은 당협 관리를 잘해주시는 우리 원내대표님 아주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든든하다고 하면 든든한 겁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근데 저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치 일잘 아시겠죠? 네. 정말 우리 나경원 대표님은 자유우파 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십니다. 섬세하고 또 투사의 전투력까지 더해서 이 어려운 전국을 정말 지혜롭게 잘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 대표께서 더욱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지지, 성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작과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나경원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뭐 제 얘기는 가급적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한 20분쯤만 하면 될 겁니다. 동작구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오신 이후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숙원이던 서리풀 터널을 비롯해서 동작구 주민들의 삶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관내 학교도 알뜰하게 잘 챙겨서 이제 뭐 더 요구할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실 맞습니까? 네. 저는 지역구 의원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지역은 처음 와봤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나경원 위원장께 저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도 늘 성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 정말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경제 정말 폭망이고 민생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나마라도 땀 흘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는 안보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보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누굴 믿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고 또 대선까지도 압승을 해서 이겨내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야당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여당에 제일 제2 중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위기를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켜낼 정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없고 또 그 중심에 나경원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 우리 당을 이런 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첫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오기 직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많은 비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싸울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싸울 줄 모른다 이런 말 들립니까? 듣기가 힘듭니까? 아예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네요. 정말 요즘 우리 자유한국당 못 싸운다 이런 말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기는 경험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 된 뒤에 곧바로 4.3 보궐선거 있었는데 사실은 두 선거구 다 만만치 않다. 잘못하면 0-2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창원 성산에서는 정말 우리의 정말 힘든 험지인데 거기서 거의 이길 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계속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창원 성산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왜 못하겠냐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명 고성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그 두 보궐선거였지만은 우리 당이 이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모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패스트 트랙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 당의원님들 의원님들 또 위원장들 보좌진들 패스트 트랙 투쟁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말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가? 우리끼리도 그런 말을 하면서 투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불법적인 이런 패스트 트랙을 올렸지만 그러나 그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하나 되고 이제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전국을 돌면서 인생 투쟁 대장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고쳐달라 바꿔달라 자유한국당밖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당 이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역량 있는 대한정당이에요. 요새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뭐 싸우기만 하면 뭐하냐 그러면 자유한국당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격 아이템들이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옛날에는 못 싸운다 그러더니 이제 싸우는 걸 보시더니 뭐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백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그 실정들, 경제 실정들을 투쟁 과정에서 쭉 모아가지고 그 투쟁 백서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징기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징기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살려갈 것인가 하는 경제 살리기 대안,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8명의 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도 함께하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특위도 또 안보실정 백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경제, 민생, 안보 대안들을 만들어가는데 이거 뭐 오래 끌지 않을 겁니다. 아마 8월, 9월 이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안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미래가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내일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인재 영입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 협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유한국당과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정당, 성장하는 정당입니까? 쇠퇴하는 정당입니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올 수 있는 로비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정당, 청년 친화정당, 전 당원이 함께하는 정당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제도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청년 행사도 갔고 또 여성 행사도 갔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한번 모여서 힘을 같이 모아보자.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모임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당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임을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며느리가 접시 깨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분 30초 뒤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제가 당에 와보니까 후원회가 없어요. 정당에 후원회가 없는 거 우리 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아유 좀 걱정이 되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만약 후원회를 열었는데 돈이 몇 푼 안 들어온다면 제1야당이 그게 망신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후원회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후원회를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몇백만 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뭐 천만 원 들어와서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얼마쯤 후원이 들어왔겠습니까? 모르시죠? 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걱정하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돈이 보였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하니까 최근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반드시 다음 선거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인데 여러분 그 길 힘하고 험하고 힘듭니다. 그 길 같이 가시겠습니까? 나경원 대표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반갑습니다. 아,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정양석 의원입니다. 아, 저는 이곳 동작구와 연고가 깊습니다. 사당 3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국민묘지를 다니면서 또 선열들의 헌신을 배웠고 또 동작구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서 얼굴이 제일 크고 어깨가 제일 큽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수석 부대표에 제가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당당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동작구 당원님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동네 돌아다녀보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내년 선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경제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외교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꼭 승리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겨야 합니다. 서울이 이기고 인천이 이기고 경기도가 이기고 그래야 전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년 전 서울에서 졌습니다. 경기도도 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2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님이 안 계셨고 나경원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 정권의 무능함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혀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동작에서 꼭 승리하시고 동작의 승리가 멀리 저희 강북구까지 또 이렇게 기도 좀 보내주시고 은평구도 이기고 또 동작갑위원장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님이 서울 승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동작구가 서울 승리의 사령부가 되면 우리가 서울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전국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이 무능한 정권 여러분과 함께 꼭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양석 수석님 계시니까 든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시의 신해철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시. 여기 다 동작의 주민이십니까? 네. 다 당원들입니까?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2층까지 보면은 꽉 차 있어요. 2층에 계신 분들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야, 1층에 계신 분들은 꽉 차갖고 뒤에 서 계신 분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기가. 의원님, 이 동작. 와서 이제 의정활동도 하고 또 주민들 만나는데, 이 동작의 의미는 뭘까요? 네. 동작. 동작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험지거든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하시는데, 어떤 이 동작의 의미가 있을까? 동작은요,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로 이 핵심 원천, 그 힘의 원천이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우리 동작 당원 동지 여러분들,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사랑해 주셔서, 맞죠? 네!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 힘으로 정말 국회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국회에서 싸우는 거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동작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작 주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꼭 이제 지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타기 쭉 가다 보면은 간판에 딱 서 있습니다. 현충원 가는 길 딱 해갖고 아 여기는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 이 순국 선열들이 이 동작에 계시는구나. 네. 이분들이 함께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분들 또 우리 순국선열들이 함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자, 이게 원내대표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이요 자유한국당 잘하는 거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못하는 것만 쓰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6개월 정말 의정활동 동안 가장 많은 비난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6개월의 소감 어떻습니까? 저 6개월 동안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동작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예전만큼 자주 못 뵙는 게 안타까운데요. 우리 동작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셔서 그래도 반가우신가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주 못 뵙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지난 6개월은 저는 6년, 60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다 엎어버리자입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 곳곳을 엎어버립니다. 헌법을 엎어버리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을 교체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 문재인 정권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운 6개월입니다. 그 뭐 저희가 제가 신독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신독재,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신독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끝없이 적만을 찾아다닌다. 문재인 정권, 이 촛불 뭐 하면서 정권 잡아서 끝없이 적폐 청산만 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 장악한다. 다 장악됐죠? 네. 헌법재판소도 장악되고 사법부, 검찰 다 장악됐습니다. 마지막 신독재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선거법을 고친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꾀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막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고요. 저는 진짜 6년, 6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6개월 동안 얼굴이 좀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아, 힘드시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이 그렇게 공격을 해냅니다.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내는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말이죠. 잘한다. 욕먹을수록 잘한다. 언론이 욕할수록 잘한다. 욕 제일 잘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니까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네. 언론이 비판하는 거 그거 우리 감수하고 가야 되고 신의 한 수도 말이죠. 툭 하면 고소고발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 안 당하죠. 그러니까. 멀리 고소고발 전문당이에요. 자, 아니, 하도, 예. 하도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저희가 뭐 국회에서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도 여당이 정말 여당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자기들 잘못하는 건 다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틀어 막으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국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여당이 집권 여당으로 국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우리한테 그 날치기를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맨날 전화해야 돼요. 제발 좀 어떻게 국회 좀 열어보자고. 근데 그래서 하도 해주는 게 없어서 저희가 뭐 어쨌든 장악된 검찰이지만 그래도 검찰에 고발해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검찰이 그게 다 증거가 되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왜 수사 제대로 못했느냐 얘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 고발해서 얼마 전에 손땡땡 민주 전 민주당 의원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손땡땡 그분은 드디어 기소됐잖아요. 이야, 박수! 네. 아 진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야당으로서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어지길 바라는 그 많은 언론들, 좌파 세력들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말이죠.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번에 간첩선이 제 주장입니다. 동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선박과 관련해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는 해경이 이런 오전에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 잘했냐. 의자 깔아놓은 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욕을 하고 정작 간첩선인지 아니면 뭔지 모를 그 수상한 선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언론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직접 삼척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보고 거기에 직접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본 어민들을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해안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해경에서 저희가 맨 처음 브리핑을 받기로 했는데 파출소가 너무 쬐끄맣다고 파출소 앞마당에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의자를 그러니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과하게 하셨냐, 고생하게 어디서 이런 의자를 가져오셨냐, 파출소에 있는 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들고 왔나 봐요. 제가 경찰 뭐 청장하고 서장은 다 서서 브리핑하고 저희는 앉아서 들으면 모양이 이상하고 저희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다 둥그렇게 앉았어요. 예. 그렇게 앉아서 브리핑 받아서 다행이지 저희가 아마 앉아있고 계속 서서 브리핑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고 무슨 의자를 그렇게 과한 의전을 했느냐 하면서 그래도 둥그렇게 앉아서 욕 덜 먹었습니다. 아니 언론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저희가 가서 들은 굉장히 이상한 그렇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거는 안 쓰고 의자 너무 좋은데 앉아있다고 그것만 쓰더라고요. 물론 착한 언론도 있습니다. 오늘 와서 취재해 주시는 우리 자유한국당 출입 언론인들은 다 착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맞아요. 네. 상사가 시키니까 직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요. 제가 다른 행사를 취재했는데 기자가 조용히 보더니만 대표님 몰래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예, 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흥분돼서 제 본분을 잠시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본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속초 북한 선박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됐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언론도 이게 얘기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직접 속초까지 가셨습니다. 현장 상황 생생하게 우리 당원들에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보니까요. 거기는 사실 이 초소가 바로 있습니다. 그 앞바다에 네. 있는 배를 안 볼 수가 없,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초소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다였습니다. 근데 만난 어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민이라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빳빳하게 칼날로 다림질한 그 옷들, 그리고 오징어를 잡았다는데 바다에서 그렇게 떠다녔다면서. 네. 이 지금 출항한 날짜가 다른데요. 어쨌든 하루만 바다에 있어도 노숙자처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깔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미들이 하는 말이요. 개선장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선장군 같았다. 그리고 가서 어창을 들여다 봤답니다. 네. 오징어를 잡은 흔적이 없고 어망이라고는 그냥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징어 잡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징어를 며칠 동안 잡았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선 비늘이, 뭐 오징어 모래도 먹물도 튀고. 예. 하나도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국정원 처음 보고받은 거랑 내용이 점점 자꾸 달라져요. 근데 제가 처음 국정원 보고에서부터 의심스러웠던 것이 네 명이 왔어요. 네 명이 왔는데 한 명은 군복, 한 명은 북한 인민복, 나머지 두 명은 사복입니다. 그런데 네 명을 달랑 2시간 조사했습니다. 2시간 조사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의 진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NLL을 12일날 넘어와서 울릉도 근처를 지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삼척항 앞에 밤중에 도착했는데 밤에 이동하다가는 총 맞을까봐, 총 쏠까봐 해안에서 경계하는 군이, 그래서 시동 끄고 거기 있다가 엔진 끄고 있다가 그러고 들어왔다. 아,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 진술에 의하면. 근데 그 사람들 진술에 의해도 항적, 어디로 배가 왔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GPS도 일부는 보장이 났다고. 그런데 4명 2시간 달랑 조사하고요. 두 명은 북으로 간다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공 요기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경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쫙 보고 정보 파악한 사람들 그냥 보내줬다면 간첩을 그냥 보내준 거고요. 아니면 네 명이 다투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배 안에서 싸우지 않고 NLL을 넘어서. 그렇죠. 그러면 네 명 의사가 일치하는데 둘은 보내주고 둘은 남겼다면 대공요기점이 있는데 그냥 북으로 보내줬거나 아니면 북으로 가기 싫다는데 김정은 눈치 봐서 보내준 겁니다. 윤도한 홍보수석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시기에 이런 거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이거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체를 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자꾸 실체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속상한 게 보도가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보도가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알겠습니다. 언론들이 이 문제를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걸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를 제대로 보도를 하고 또 그 나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완전히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질 겁니다. 왜 그렇죠. 경계가 무너졌겠습니까? 작년에 판문점 선언하고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에서 뭐 했습니까? 북한은 선언적인 비핵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한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근처에서는요 함포 훈련도 못합니다. 그냥 군인들의 모든 무장 의식, 이제 북한 주적 개념도 사실상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군인들한테 요새 뭐 합니까? 핸드폰 나눠줍니다. 제가요 그저께 저희가 군인들한테 부당한 무슨 우리가 노동행위를 시키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불 주민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불이 났는데 다 주민들이 나와서 불을 끌려고 그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막 걸어서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군 그 트럭을 타고 전부 다 대피하는데 자기들 너무 속상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군 다닐 계실 때랑은 너무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가 부당한 거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우리 군의 전체적인 안보의식이나 나라에 대한 애국의식, 뭐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봉사하는 의식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군이 기강이 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핸드폰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들은 바에 하면은 신병이 자리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옛날 같은 고참들이 신병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어 그러고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야 이렇게 군대가 진짜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보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한 상황에서 외교까지 무너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방한을 하는데 또 언론들은 뭐 김정은하고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대북 메시지를 유도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조급함 그리고 한미동맹과 언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핵화 길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해서 이 대화만 강조하다가 비핵화가 영영 오히려 거꾸로 될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가기 전에 김정은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옷을 박았는데도 계속 뭐 판문점에 가면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만 계속 혼란스러운데 지금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서 또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에서 신한수가 취재했는데 몸싸움 나고 다치고 우리 원내대표님 보시면 사실 굉장히 여성이고 호리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몸으로 막았는데 언론들은 마치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쓴 것처럼 맞은 사람이 폭력을 쓴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리고 맞고 이것도 떠나서 굉장히 거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법 다시 한번 우리 당원분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선거법 핵심은요. 자유한국당 절대 과반정당 안 만들기가 선거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저희가 절대 과반정당이 안 됩니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인 정의당이 과반을 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자는 법을 보면 굉장히 좌클릭된 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고통받으시는 줄 압니까? 잘못된 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클릭 더 왼쪽으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 반대하는 겁니다. 공수처법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밑에 검찰총장 주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검찰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 당원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우리 동작구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동작구 얘기 잠시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다가 집을 샀어요. 저희도 취재를 해봤는데 동작구가 강남도 가깝고 살기도 참 좋고 환경도 좋은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았냐 뭐 일부 좀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미리 알고 말이죠.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구매를 해갖고 정작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런 건 철저히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동작구 이야기하자니까 또 동작구의 땅산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하시고 흑석도의 땅산 김희겸 대변인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희 정말 저는 동작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동작구의 땅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기 싫어서. 그렇죠.
굉장히 동작구 요새 많이 좋아졌죠? 서리풀 터널 정말 40년 만에 뚫었는데요. 서리풀 터널 뚫은 효과를 가져오려면 버스가 와야 되겠더라고요. 버스가. 그래서 이 교대역에서 우리 남성역 있는 데까지 버스 노선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여기 흑석동에는 지금 이 배수지 펌프장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흑석동 얼굴이 배수지 펌프장 이전만 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러면 흑석동의 가치도 많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전시키고 우리 공원 만들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석동 할 일은 고등학교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요. 흑석동에 좋은 고등학교 가져오면 상도동도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등학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날 서울시 교육감을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날 국회가 또 난리가 되는 바람에 교육감을 지금 확실히 제가 도장을 못 찍었는데요.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에 원내대표 되니까 조금 힘이 있어요. 흑석동에 교육 저 고등학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많죠.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많아져야 되고. 저희 큰 거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큰 거. 네, 우리 사당동 주민들은 저희가요. 아 이거는 뭐 서울시 주민 시민들도 다 아시면 되게 좋은데 늘 우리 이 과천 가는 길 동작대교를 건너서 과천 가는 이 동작대로가 늘 막혀서 우리가 그게 이 사당로도 막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작대로를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1차 용역이 나왔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사당역부터 우리 동작대교 남단까지 전부 다 지하화하면 교통량이 절반만 다니잖아요. 그럼 위에 도로도 훨씬 더 쾌적해지고 저희가 가운데 부분에 약간 공원같이 녹지공원도 만들고 방배동과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지하도로화 되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사당동이 완전히 침수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을 물이 빠지는 그런 저수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몇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동작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아, 동작하고 괜찮아요. 네, 동작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아, 좋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살고 계신 이 원주민들께서 더 잘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한 동작이 만들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돼야 되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다니는 사람들 인상이 다 그냥 어둡습니다. 자, 국회 정상화.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추경도 있고, 뭐, 계속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도 있고, 청문회도 있고, 뭐, 혼란스럽습니다. 국회 들어가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밖에서 계속 또 싸워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자, 아주 예민한 문제지만, 이거 듣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원내대표의 입장이 어떻고 또 당의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상화 해야 됩니다. 예. 국회 들어가서 저희가 싸워야죠. 그렇죠? 저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 날치기 된 거를 약속을 받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6월 말까지가요. 저희가 정계특위위원장은 정의당이고 사계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니까 이 날치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정계특위에서 우리가 의석수 비율만큼 우리가 위원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8명인데 우리는 6명이고요. 바른미래당 둘, 그리고 정의당 하나, 그리고 민주평화당 하나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도 약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담보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로잡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하는데요.
이 정부가 추경 탓을 다 하는 거예요. 경제 안 된다고. 추경이 6조 7천억 원인데요. 그걸 제대로 써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0.02%랍니다. 근데 제대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추경에 재추경하자는 거는 주민들한테 주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피해 주민한테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추경에 가짜 일자리만 또 6만 개 만들어요. 뭐 하냐? 먼지가 어떻게 된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 또 미세먼지 감시반을 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또 200만 원씩 준대요. 여러분, 미세먼지 측정은 기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일자리만 또 6만 개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는 추경 심사하면서 이 잘못된 거는 다 삭감하고 우리 진짜 필요한 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예컨대 유류세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이제 우리 저 면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에 돈 쓰고 정 국민들한테 필요 없이 돈 나눠주는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국회에 들어가서 더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걸 다를 쓰고 있고 우리도 오해가 그걸 갖고 자꾸 이제 분열로 보고 있는데 다 의견이 있는 겁니다. 예, 안에 들어가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예, 또 그만큼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 전략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예, 내년에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갖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전략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총선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저희가 놓치면 정권 교체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진짜 좌파 대한민국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핵심은 뭐냐? 일단 보수 통합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우리 헌법을 중요시하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차이로 저 사람은 뭐가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무슨 법을 찬성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4-5시간밖에 못 잤는데 뭐 일도 많지만 자다가도 나라 걱정을 하면 진짜 벌떡벌떡 깹니다. 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만큼 대한민국 발전하게 된 거 여기 계신 어르신들부터 모두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노력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세금 걷어서 다 나라가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그러한 나라로 더 빠르게 갑니다. 그렇죠. 저는 내년 총선 승리하는 거는 우리 물론 당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말 당내 통합을 비롯해서 보수 통합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좋은 정책으로 또 좋은 정말 모든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께 더 가깝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겠지, 지도부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가 아니라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진지를 지켜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내가 우리 아파트에 줄반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줄반장. 줄반장이라도 해서 우리 줄은 책임진다. 내가 우리 요 골목, 골목반장이라도 해서 우리 골목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 진지를 지켜가야지만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 문자는 먼저 통화하면 됐어요. 네, 다 통화하면 됐습니다. 보수가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애국세력들이 뭉쳐야 되는데 더 뭉쳐야 됩니다. 요거가 부족해요. 한 10% 더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데 말이죠. 무너져가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너 누구 찍었니?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었어도 야 나라가 걱정된다 야 나경원 원내대표 유튜브 좀 봐라 그래갖고 다 한 표를 만들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동작이 저는 그런 중심이 될 것 같아요. 2층까지 찬 거 보니까 분명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말이죠 내년에 동작에 동작을 또 출발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서 동작에서 태어난 동작의 딸입니다.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야, 근데 제가 동작구 노량진도 네. 292의 10번지가 제 걱정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냐면은 워낙 바쁘세요. 이곳저곳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못 만나죠. 내년 또 동작에 또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표님 이쪽 와서 좀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섭섭해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조금 섭섭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해는 해주시겠지만 저도 내가 동작에서 최선을 다. 아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전국적 스타잖아요. 아니 가까우면 옆 강남도 좀 가주셔야 되고 지금 강북도 어려우니까 강북도 가주셔야 되니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네? 동작의 자랑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섭섭해도 지금 말이죠 다 바빠요. 네, 내년 선거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안 올라오고 지역에 더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동작의 자랑 나경원 맞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나중에 이따가 해주세요. 네. 아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이마트에 갔어요. 우리 동네에. 그랬는데 이렇게 마이크 끼고 슈퍼에서 물건 파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막 반갑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밑에 있는데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이거 마이크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유 민주당에서 떨어뜨리려고 센놈 보냈네 센놈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작 당원 여러분들이 엄청 세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저거 좀 비춰주세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나경원 누나 화이팅. 우리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밥 잘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진짜로 요즘 선거법 중요하니까요. 만나서 뭐 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세요.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내 호주머니가 든든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빌어줘야지 고무신 하나 받고 뭐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작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현수막을 봐도 아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밥을 잘 사줄 건지
국민들 배를 불려줄 건지 그런 정치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두 가지 남았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또 여성 정치인입니다. 따뜻한 마음 갖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또 애틋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도 이제 당에서 회의하시다가 눈물 흘리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약자 보호해준다, 서민층 보호해준다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자와 서민층이 지금 가장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우리 동장만 해도 빈가게 많이 생기고 뭐 나가면 다 힘드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잘못된 정책으로 예컨대 그냥 쉽게 저희가 통계만 봐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 소득이 더 줄었고요. 그 소득도 절반이 그냥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는 소득입니다.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경비다 또는 어디 가서 경비하시고 싶은 분들도 52시간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잘못된 정책 바꾸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노사가 합의하면 이러한 부분에 예외를 좀 만들 수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다른 아주 쟁쟁한 분들도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를 이만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2014년에 동작의 재보궐선거로 왔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양하던 그 동작에 왔고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 모아서 도와주셔서 그때 926표 차이로 된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20대 때는 조금 더 표 차이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직도 우리 동작은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꿔가는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응원해 주십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보다 이런 경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무슨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싶은 경제 지식은 그럼 나 5천 원에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5천 원을 내고 사 먹었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나요?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한 후에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무죄입니다. 창장 홍보위원회 박상선 내용을 받습니다. 쉬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 당원분 중에서 우리 고위직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오늘 표창장 안 드렸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 맨날 애쓰시는데
자, 오늘 끝까지 애써주신 우리 유용태 전 동작구 의원이시고 헌정회장을 지내시고 우리 장관님 지내신 유용태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못 듣고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용태 의원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힘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